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10기 모집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했고,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임상 수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5년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7년도에 지금의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대구에서 만들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 조현병 조울증 관련된 동영상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0편 이상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저는 이제 심리학 내에서의 주 전공은 임상 심리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상담과 교육 활동,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활동, 그런 쪽이 제주 전공입니다. 제가 이제 조현병 조울증 쪽에 일을 시작했는 거는 1993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이신 손명자 교수님과 함께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을 만들어서 쭉 이제 그때부터 가족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조현병 조울증 가족 교육 쪽에서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선두 주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부터 그 교육을 쭉 했고, 또 조현병 조울증 가족분들 또그 당사자분들 상담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영상, 교육 영상은 제가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제가 12가지라고 해뒀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병의 조현병과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유의점. 그다음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조현병과 조울증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 당사자들이 발병 이후에 크게 봐서 어떻게 무너지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치는가, 그런 데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 일곱 번째,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해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조현병 증상과 조울증 증상에 대한 대처법,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가족이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수용하고 잘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11번째,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그리고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예시,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면은 제가 이제 총 12가지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해왔고, 11번, 12번에 대해서는 아직 강의를 거의 해야 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아직 강의를 많이 못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고요. 12번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제가 강의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고, 이후로는 이제 보충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12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홉 번째,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11번째,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총 12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 목표로 지금 유튜브에 제 영상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가진 이제 이 치료 철학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가장 큰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이게 병은 병이지만 한편으로는 병을 치료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 치료를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약을 잘 복용하는 것. 약물 복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활성기 때는 활성기 증상을 잘 관리해야 되고, 회복기 때는 회복기 때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잔여 증상, 부수 증상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증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또 증상 관리, 그 다음에 위기가, 아무리 증상을 잘 관리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관리 잘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증상 관리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고. 요거를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인데, 약을 잘 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 해내는 것도 이게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데, 처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이걸 잘 못해내니까 가족분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일. 그리고 또 하나가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위아래로.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매일매일의 생활이 선순환적 생활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전체 방향이 확고한 삶의 목표가 딱 있어서 전체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생활이 처음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래서 생활이 다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절절매고 등등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순환적 생활을 갖추는 것도 가족분들이 처음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아가는 일에도 가족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가족분들이 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그의 욕구, 당사자의 욕구가 잘,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잘 탐색해서 자신의 욕구에 입각해서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 이두 가지가 이제 삶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당사자가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잘 못하니까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네 가지가 사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인데, 약물 복용을 잘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는 것. 이게 이제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당사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가족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처음에 이 활성기 증상이 딱 터지면 가족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안정시키는 것. 당사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들었으니까 그의 뇌를 안정시키고, 그의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환경을 안정시키고, 영성적으로 안정시키고, 무조건 안정시키는 것. 안정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안정을 시켜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약물 복용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할수 있게끔 옆에 도와줘야 되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고 갈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흔히 가족분들이 제일 처음 착수할 수 있는 일들이 당사자 본인의 잠을 푹 재우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귀담아 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시작하는 것, 이런 일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배워야지 뭔가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배우러,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가족 모임이라든지 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또 필요하면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치료를 해나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환자 입장에서 약물 치료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꾸준히 잘 받고, 거기에 플러스 가족의 지원이 곁들여지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 같은 시설을, 기관을 이용하고, 뭐 등등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심리 상담, 자, 교육을 받는다,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는다 하는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당사자가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조건 가족이 앞서가는 겁니다. 가족이 먼저 공부하고, 가족이 먼저 상담받고, 가족이 먼저 바뀌려고 노력을 할때 당사자는 2, 3년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언제 따라오느냐? 당사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환자가 보기에,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엄마가 왜 바뀌었지, 아빠가 왜 바뀌었지, 엄마가 도대체 요즘 어디에 공부하러 다니지, 아빠가 도대체 요새 어디 공부하러 다니지, 누구한테 상담받지, 이렇게 엄마가 왜 바뀌었지, 아빠가 왜 바뀌었지, 당사자가 이게 궁금해질 때, 그때 당사자가 비로소 엄마한테, 엄마 공부하러 다니는데 나도 같이 갈까, 엄마 상담받으러 다니는 곳에 나도 같이 다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당사자가 자기도 공부하려고, 자기도 상담받으려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당사자가 바뀌기 전에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부모님 자신의 마음이 먼저 편안하게 안정이 되어야만 우리 당사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줄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치료에서 가장 요점이 뭐냐, 뭐가 치료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병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하는, 그러니까 병 관리하는 데서는 약물 복용하는 것, 그다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하는 것, 이거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는 것, 이것도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 병을 잘 이겨나가는 데서 해야 되는 게병 관리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 다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치료의 주체는 누구냐?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하는 일을 본인이 처음에는 잘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지식도 없고 하려는 의욕도 없고 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이걸 못 해내니까 가족분들이 옆에서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당사자 본인이 치료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도와주는 사람이고, 전문가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병은 누가 대신,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만 꾸준히 먹으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병은 약만 꾸준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때이 병이 낫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 중에는 어리석게도 약은 절대로 안 먹으려고 다른 어떤 종류의 활동들을 통해서 병이 나으려고 하는 병이 나았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다른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약을 꼭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일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어찌됐건 이 모든 일을 해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때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약만 꾸준히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병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한다고 그렇게 할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누구도 본인 스스로가 동의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따라서 하기만 하면 너는 병나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스스로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그 좋은 것들도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가족이 아무리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이 대신 들어서 당사자를 대신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헤쳐나가야지 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가 해나가게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자, 부모가 당사자를 빨리 낫게 하고 싶지만 전문가가 들어서 당사자를 빨리 낫게 하고 싶지만 이게 부모 뜻대로 전문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될 때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줘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 항상 당사자를 앞세워야 된다. 부모가 들어서 당사자를 끌고 갈라 해서 끌고 가지는 게 아니다. 전문가가 끌고 갈란다고 해서 끌고 가지는 게 아니다. 지가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되고, 지가 스스로는 전혀 엉뚱한 길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게 엉뚱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엉뚱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기다려줘야 되고, 요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의 주체가 가장 핵심, 치료를 해나가는 데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 치료의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되고, 따라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려고 노력해야지 되고, 또한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잘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고, 정말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끔, 노력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당사자가 치료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강조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료에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자기 노출이에요. 당사자의 자기 노출. 우리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사는데 그러면 병이 안 나아요. 안에서 골마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면은 자꾸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럼 없이 꺼내서 자꾸 이야기하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 노출이다, 자기 개방이다, 자기 표현이다, 또는 자기 주장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용어로는 자기 노출. 그래서 당사자가 고주알 매주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잘 해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당사자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의 말을 고쳐주거나 바로잡아주려고 하면 안 돼요.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 옳다, 그러다. 지금 옳은 말을 하나, 그른 말을 하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하건 그런 소리를 하건 간에 무조건 하고 당사자가 말만 입만 열었다 하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말 실컷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봤는데 들어볼게 이런 자세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옳든 그러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면 병이 낫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말수가 많아지게 하십시오. 무조건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매우 중요한 치료적 요소가 당사자의 자기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이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고, 또한 가족도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결국은 잘 경청해주는 가족, 잘 경청해주는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당사자들 를 대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으로서 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교육과 상담 활동,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재은 심리 상담센터라고 하는 상담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재은이라고 할 때, 재주를 은혜롭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점 고치기 상담 같은 거안 한다. 무조건 당사자의 강점을 찾아내서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재은심리상담센터라는 이 명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원장이 저고요. 우리 부원장이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 김재은 선생의 재은을 역시 딴 것이기도 합니다. 재은심리상담센터가. 이 뜻이 좋아서 이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민혁 부원장이 원래 이름이 김민혁이었는데 최근에 개명을 해서 이제 김시우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우 부원장이 있고, 이렇게 김재은 여자 선생으로서는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있고, 남자로는 우리 김시우 부원장인데, 두분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우리 김재은 선생은 이제 박사 수료를 한 학기 남겨놓고 있고, 우리 김시우 부원장은 박사를 수료했고요. 다들 전공은 저도 그렇고, 김재은 부원장, 김시우 부원장 다 전공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안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임상 심리학이 저희들의 주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은 선생과 김시우 선생 전부 다 상담 경력이 한 10년쯤 되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충분히 잘 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상담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 기관은 조현병 조울증 전문 상담 기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 장애 이분들 그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을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는 대구에 있고요. 대구 남구 대명로 67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3-616-6666, 053-616-6666입니다. 053-616-6666. 그래. 제가 이제 이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총 9기까지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이 현장 교육은 제가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4개월 과정이고요. 한 달에 두번 하고 한 번에 4시간을 해서 총 8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 32시간 교육을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1기부터 8기까지는 대구에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9기는 경기도 양평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에 제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잠시 이 교육을 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 4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교육을 대구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구와 양평에서 번갈아 4개월씩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번갈아 4개월 교육한다는 거는 요번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넉 달은 대구에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은 양평에서 교육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후에 4월부터는 대구에서 하는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현재로서 이 현장 교육 말고 또 제가 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줌 교육은 하나는 이제 줌 수업이라 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씩, 매주 2시간씩 토요일 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줌으로 하는 강의 위주로, 강의를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줌은 뭐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할수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접속해도 되고, 노트북으로 접속해도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되니까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다들 줌 교육을 신청하시고 잘 들으실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교육 신청하시면 저희가 줌 주소를 보내드리면 그 주소만 딱 누르면 바로 이제 입장을 할수 있거든요. 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앱에 가입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또 하니까 이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수업 이외에 줌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요때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건 요거는 강의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3시 반까지 하는 건 요건 질의응답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내지는 집단상담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요 이외에도 초급 심화 과정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초급 교육을 들으신 분들로만 참석을 할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요. 요것도 형식은 질의응답 그리고 집단상담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등록비는 줌 교육 내지는 줌 수업 또줌 질의응답 이 등록은 매달 초에 등록을 받는데요. 줌 수업하고 토요일에 2시간 하는 줌 수업 그리고 일요일에 2시간 하는 줌 질의응답 요걸 합해서 월 20만 원인데, 요게 1인당이 아니고 전 가족 단위로 월 2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들어도 20만 원, 두 분이 들어도 20만 원, 세 분이 들어도 20만 원, 네 분이 들어도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가족분들의 수가 늘어날 때 가족분들이 각자 자기 스마트폰으로 보겠다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 가족 단위로 월 20만 원 하면은 이제 줌 수업과 토요일 날 2시간 운영하는 줌 수업과 일요일 2시간 운영하는 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4개월을 들으면 그 다음에는 초급 심화 과정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육으로 들으셔도 이후에 다 듣고 나면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실 수 있고, 또 현장 교육을 오실 형편이 안 돼서 줌으로만 쭉 들으시는 분들도 줌으로 넉 달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육 듣는 거,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 합해서 전 가족 단위로 10만 원의 이후로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이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초급 과정 10기. 이번 4월 11일에 개강하려고 하는 10기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모집을 해봐야 하는데 10인에서 20인 사이쯤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그래도 이제 저희도 교육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교육을 할때이 시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대강 한 10분은 등록을 하셔야 저희가 교육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인으로 잡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인이다,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또 무한정 인원이 많아져도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니까 일정한 인원에서 모집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의 이전 경험으로 보자면 대강 좀 적게 등록을 하실 때에는 한 14분, 15분 정도, 많이 등록을 하실 때는 한 27분, 28분 정도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요번에는 몇 분이나 등록하실지. 저희가 이제 교육장은 재은심리상담센터의 4층에는 한 20분 정도까지 들어가는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는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30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인원 등록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4층에서 교육을 할지, 2층에서 교육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0인 이상이면 교육을 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교육 일시는 개강은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오후 2시에 개강하면 6시까지 해서 매번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교육을 하는데, 표를 예매하실 때 1시간 정도는 더 여유를, 7시쯤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예매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 6시에 못 마치고 6시 반까지, 내지는 늦어지면 7시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의응답, 질문하고 답변하고 아까 길어지다가 보면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예매하고 오실 분들은 여유 있게 하고 오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고요. 한 달에 두 번,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 4월 달에는 4월 11일, 그리고 4월 25일이고요. 5월 달에는 5월 9일, 5월 23일, 그리고 6월에는 6월 6일, 6월 20일이고요. 7월에는 7월 4일, 7월 18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에 총 8번, 목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 목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총 8번,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총 32시간 교육으로 하게 됩니다. 개강은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교육비는 8회기 총 32시간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1인당 저희가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분들의 경우에는 1인당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 부담이 사실은 만만치 않지요. 우리 가족분들 경우에 부부간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들으러 오신다. 두 분이 오시면 1인당 90만 원이니까 9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되게 되고, 여기에 또 당사자도 같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게 되면 60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240만 원이 되는 거죠. 꽤 비싼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비싼 교육비를 내는 만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교육에 하루에 한 번에 4시간 교육인데, 2시간은 강의를 하고 2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강의하고 2시간 정도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도 교육하는데,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더 어떤 이점이 있는가?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줌으로 들을 때에도 이게 달라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는 거하고, 제가 하는 줌 수업에 참여하시는 거하고,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훨씬 줌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잘와닿고 집중도도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쌍방향으로 강의를 듣고 나중에 질의응답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토요일에 제가 줌으로 하는 강의는 편집해서 일부만 잘라내고 그래도 거의 내용을 다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데, 일요일에 하는 가족분들의 이줌 질의응답, 이거는 전혀 직접 녹화도 안 하고 유튜브에 안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족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 실명도 들어가고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어느 동네 사는지 뭐 애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이런 거 올리려고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발언을 자유롭게 못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 질의응답은 이제 전혀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공개 상담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 공개 상담은 한분 이야기만 가지고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쭉 길게 자세하게 듣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해서 그거를 편집해서, 올리는 형식이고요. 무료 공개 상담의 경우에. 지금 일요일 날 하는 일요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줌으로 하는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또 다르죠. 적게는 한 15분 한 정도가 참여해서 서로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한분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다른 분들이 또 자기 경험담이나 자기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줌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교육을 다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줌으로 4개월을 듣던 현장에 와서 4개월을 듣던 저한테 일단 4개월을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줌 심화 모임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심화 모임도 운영하는 형식은 같지만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진행이 되는데 이 심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이제 계속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 비록 우리가 줌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인터넷 상이지만 서로 간의 어떤 모임과 같은 서로 간의 친밀 어떤 감도 생기고 서로 간의 어떤 모임으로서의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줌으로 하는 제줌 수업이나 줌 질의응답에 들어오시는 것도 크게 가치가 있죠. 그런데 오실 수만 있다면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들으시는 게 효과 면에서 훨씬 더 크죠. 이거는 이전에도 현장에서 제가 교육을 해보면 현장에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 영상을 쭉 보고 공부를 하고 했는데 현장에 와서 들으면 확실히 다르다. 귀에 들어오는 정도가 다르고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정도가 다르다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마다 2시간씩 한 8번 우리가 이렇게 질의응답 한 번에 4시간 강의 중에 2시간은 강의를 하고 2시간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사는데 계속 2주에 한 번씩 와서 현장에서 질문하고 서로 답변 듣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 이 어떤 본인들의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시간을 통해서 상담의 효과가 개인 상담 내지는 집단 상담 상담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로는 제 동영상만 쭉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동영상만 쭉 보고 계시기보다는 줌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이고, 또 그리고 여건이 돼서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와서 교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교육이 이렇게 비용이 매우 비싸지만 가족은 1인당 90만 원, 당사자는 1인당 60만 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비용만큼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현장 교육도 하고 춤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춤 수업을 병행해서 듣고 싶다.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이 강의 위주로 하는 줌 수업, 그리고 일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질의응답을 위주로 하는 줌 질의응답, 요거를 같이 듣고 싶다 할 때에, 이거를 그냥 신청하실 때에는 전 가족께서 월 20만 원인데, 요거를 이 현장 교육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50% DC를 해서 전 가족 월 10만 원에 전 가족 월 10만 원에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초급 과정 10기 교육은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해서 6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초급과정 10기 교육을 개강을 합니다. 초급과정 10기의 이 교육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떤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 내용을 중심으로, 대체로 요 순서로 강의를 해나갈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2시간 강의, 2시간씩입니다. 형식으로. 한 달에, 목요일에, 한 달에 두 번, 목요일에 모여서, 대구에서 모여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초급과정 10기 교육에 많이들 등록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네, 오늘의 홍보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